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목사님은 카얌 운영장이신 우리 심우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심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달 시조와 교회 지남을 통해서 우리 심 목사님의 글을 접하고 계시죠. 시조사 편집장으로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이 카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재림교회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파송하고 그래야 그 청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카얌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신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모님도 함께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사모님 잠깐 인사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목사님 사모님 볼 기회가 없을 텐데 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고 캔슬이 돼서 어제 밤중에 목사님이 차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 혼자 밤길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저녁에 밤중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웠는데 힘센 제 아내가 같이 와가지고 제가 좀 편안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공항에 1시에 나갔는데 그 직원들은 없고 그 다음에 데스크에 있는 그 모니터에 자꾸 네 비행기가 30분 늦어질 거다,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또 30분 늦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6시까지 공항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뭐 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6시에 드디어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니네는 오늘 갈 수 없을 것 같다,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를 대신 실어 나를 비행기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 다른 손님들은 이제 뭐 거기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얼른 택시 타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밤에 왔습니다. 근데 아주 좋았어요.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힘센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길로이 산을 넘는데 달밤에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요. 덕분에 아주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정서적으로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주에 많은 청년들을 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서부 야영에 가면은 우리 장년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아진 거 여러분 아시죠? 1,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우리 장년들이 거의 한 400에서 450명 정도 참여하십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넣어주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를 뒤이어서 이 미국의 복음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카얌 운동이 시작된 지 21년이 됩니다. 우리 임정 목사님은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그 일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시다가 이제 올라오시면서 그 일을 이제 지금은 손을 놓으신 그런 상태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카얌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놀고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을 방학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보내시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에는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왔어요 라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확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 반이면 반은 누가 보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잡아 다녀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새로운 곳에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들과 뭔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오는데 아, 이 아이들은 참 정말 우리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열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서로 잘 친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은 한 시간이면 금방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친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조금만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자기보다 좀 키가 작고 어리숙한 아이가 있으면 이 조금이라도 큰 아이들이 손을 잡고 돌아다닙니다. 다 어디든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 선교사 정신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아이들이 간증할 때 울면서 간증하고 부모들이 그걸 모르죠. 못 보니까. 그러나 그 세계에서도 굉장한 많은 충분한 여러 가지 감동과 결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크면은 하이스쿨 카얌으로 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들 중에서 인터내셔널 카얌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실제적으로 약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한 달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변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1초, 어떤 사람은 2초, 어떤 사람은 3초 지나가셨는데 그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추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인터내셔널 카얌을 가가지고 정말 어렵고 정말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빈궁한 상태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로 돕고 전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이충환 목사님이 항상 데리고 갔다 이제 오는데 갔다 와서 해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갔다 올 때까지 그 암흑의 애가 변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제 갔다 오면은 그 아이들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주로 이제 LA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듣고 그러는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애에 눈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충환 목사님 이야기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덧 그것이 발효가 되고 어느덧 그것이 싹이 나고 어느덧 그것이 자기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감동이 되어서 마침내 신앙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해마다 이 카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살림을 해보면 이 서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예, 꾸준히 헌금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서부에는 큰 교회들이 많고
부자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각 교회들이 지금은 그 자기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교단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꾸준히 다니는 그런 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에 있는 큰 교회들은 카야함에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교회들이 자기 학생들이 가지 않아도 꾸준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카야함에는 지금은 어떤 학생들이 많이 가냐면은 목회자도 없는 교회. 그 부모들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평생 살기를 원하는데 충분히 이 교회에서는 그런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카얀 같은 경우에 한 아이를 보내려면 약 3,400불 정도가 듭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그 중에 1,500불 정도를 아이들이 직접 그 여행 경비만 감당을 하고 1,900불 정도를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그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교사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 시골에서 그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비행기 값 1,500불 정도 되는 것도 제가 볼 땐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좀 이렇게 어떤 분은 사실 그렇게 부탁도 합니다. 조금 덜 내면 안 될까요? 힘듭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에서는 그 청소년이 된 이 자녀들을 그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가서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이런 바람으로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아이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을 모아두셨다가 그 손자들을 카얌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야영회 때 만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고 그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평생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들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카얌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에 이 헌금 서약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많이 좀 생기면 우리 청년들을 좀 다 모아다가 배부르게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좀처럼 우리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돈이 많아져도 갑자기 마음이 후해져서 갑자기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그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헌신하는 거 아니? 마음이 준비된 분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언제나 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헌금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발전되는 모습들을 저는 꾸준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합회 내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부자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면요, 여러분, 부자들이 많은 대략 한 1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이 11금을 한 90% 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계를 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정말 놀라운 것인데 10명, 20명, 15명 있는 교회들이 내는 11금이 거의 항상 어느 합회든지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틀림없이 자기의 수입에서 하나님께 정확히 모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무엇이 풍성한 것 같을 때는 우리가 남에게 그것을 미루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묻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무엇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금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들이 휘황찬란하다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은 많은 호화로운 물질의 풍부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낭비하지 않게끔 그렇게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신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거두었을 때 그 남는 것들은 오히려 썩고 벌레가 생기고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기 텐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오물로 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극대화되고 내 영적인 삶이 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주체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재물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썩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만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는 뛰어난 백성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4천년 전 5천년 전에 그 남겨진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보면은 금관도 그렇고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금과 철과 돌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다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기술도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그런 물건들, 값비싼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남겨놓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고 우둔하기 짝이 없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반역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국도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은 사실 이 지금 이 역사가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윗 때 굉장한 전성기를 누렸다, 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나라였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때 정작 역사가들은 피식하고 웃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뭐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교하면은 이스라엘은 그저 그냥 그런 나라였어요.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의 나라를 이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강건했던 바벨론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이고 영적인, 특별히 그 영적인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배우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간 백성들이 마침내 당대에도 강건한 그리고 풍성하게 산 사람들이었고 이 시대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가 감사함으로 넘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 드리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와 시간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남용한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국력을 다 낭비해버리고 후손에게 줄 것이 없고 자기는 근사하게 많은 멋있는 말들을 남겼지만 그러나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혼란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쓸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내가 많은 것들이 생기면, 엄청난 것들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생애 가운데 어쩌면 결코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풍요로우신 분이시죠.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거기서 5년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모습들을 유심히 보면서 참 굉장히 놀랐어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가 꽃이 몇 개 정도 필까요? 넉넉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장로님, 혹시 뭐 선물 남은 거 없습니까? 안교 시간에 선물 많이 주시던데. 사과나무 하나가 꽃을 몇 개나 피울 것 같으세요? 500개요? 예? 5,000개? 굉장히 아주 가까이 갔는데 사과나무 하나가 사과 과수원을 하는 농장주가 다 세어본 다음에 저에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예, 사과나무 하나에 꽃이 만 개가 핍니다. 만 개가 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꽃이 피기 전에 전정을 해가지고 가지를 많이 잘라버리죠.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훑어냅니다. 훑어내가지고 니네 고만 좀 열려라 해가지고 막 훑어내고 조금만 남기는데, 그렇게 해도 나무 하나에서 사과가 몇 박스 나오는지 아세요? 사과나무 하나에서 보통 20박스 정도를 수확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기대하실 건 뭐냐면 만 개의 사과가 다 열리는 사과나무를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만 개가 어떻게 해요? 나무 밑에 가서 함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사과가 막 보통 크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는데 제대하신 다음에 복숭아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는 사과보다도 더 달콤해요. 그래서 이 나무 밑에 가면은 그 달콤한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취합니다. 정신이 황홀해요. 야, 정말 멋있는 과일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갛게 익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제 물컹해지는 그런 그 복숭아가 있어요. 그럼 그걸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주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송곳니로 한쪽을 구멍을 빡 뚫으면은 입 안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 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설탕으로도 그렇게 달게 할 수가 없고 상쾌하고 향기가 그냥 코를 통해서 머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향기로운지.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여기서는 과일 잘못 사면 낭패죠. 한 박스를 샀는데 맛이 없어요. 그 다음 걸 먹어봐도 맛이 없고 익지도 않고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무 하나에 만 개씩 사과가 열리는데 그 만 개의 사과가 어떻게 해요? 병충해도 없이 아주 맛있고 그 다음에 정말 달디단 그런 것으로 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썩어 없어질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도 우리가 쓸 것으로 채워놓으시지 쓰지 않을 것으로 채워놓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뭘 못하시냐면 컴퓨터를 못하십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분하고 친한 우리 교우님 말씀이, 그분은 정말 학자십니다. 그 집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예, 책 구경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예, 이 미국에 와서 아주 성공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의사로 이름을 떨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딱 열었는데 들어가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왜 앞이 캄캄하냐면 책이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하고, 두 번째로는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책들이 뭐 전문서적이니까 제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은퇴도 하실 때가 되고 그 책들이 필요가 없는데 지하에서부터 온 집안이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신문도 한쪽에 가득 차 있고 잡지도 가득 차 있고 도대체 버릴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가는데, 제가 현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에 들어가서도 책들을 뛰어넘으면서 간신히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끔 그분 생각이 납니다. 그 점잖으시고 너무나 학식이 있으시고 정말 위대한 의술을 가지신 분인데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저를 앉혀놓고 당신이 믿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책을 웬만큼 보면은 그 책을 교우님들한테 다 나눠주든지, 나눠주지 못할 만한 그런 책들은 집 앞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국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사람도 없으니까 아낌없이 버립니다. 아낌없이 버려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 세상을 채우시지만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손실을 받은 거예요. 물고기도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평균적으로 한 마리의 물고기가 1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어떤 어류는 3만 개의 알을 낳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들이 그냥 한 번 낳고 맙니까? 그 알을 뭐 또 낳고 낳고 그러잖아요. 이 바다가 사실은 물고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고 뭐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의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끊임없이 남용하고 남용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깝게 동물들이 수도 없이 1년에 뭐 수만 종이 단종이 된다고 그래요. 생명체가 인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는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을지. 여러분, 먼 들판에 그저 그냥 꽃 몇 개 피어있기만 해도 우리가 멋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우리가 쓸만한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할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라는 것을 기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악에서